자신의 아우와 조카 그리고 많은 신하들을 참살하면서 왕위에 오른 이가 바로 세조입니다. 결코 유교적인 명분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. 그래서 세조는 이 불교를 적극 옹호하고 대중화시켜서 여전히 불심이 남아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포섭하려고 한 것이죠. 또한 이 백성들을 직접 찾아가는 이 순행을 통해서 왕의 힘이 이 하층민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백성들에게 인식시켰습니다. 결국 이 불교와 순행은 세조의 민심 찾기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척후병이었던 셈이죠. 자신의 악업을 만회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던 세조. 상원사 문수 동자상 안에서 발견된 이 피고름이 묻은 속적삼 하나는 이러한 인간 세조의 모습을 읽게 해주는 아주 귀중한 우리 역사의 돋보기인 셈입니다.